표현을 하고 죄송합니다. 네. 대북 특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홍익표 의원입니다. 정용 안보실장을 대표관 정부의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지지하고 이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내에서의 모든 협조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이번 대북 특사 합의 내용에서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9월 18일부터 20일간 2박 3일간 일정으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크게 환영합니다.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그리고 남북 간의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획기적인 전환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아울러 남북 정상회담 전에 그 개성의 공동연락사무소 개설에 합의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남북 간의 대화와 그 협력의 제도적 장치가 하나 더 마련되고 이미 합의된 사항이 실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또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이번 남북정 그 특사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건넨 여러 가지 그 말은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비핵화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에 한반도 비핵화를 완료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 그 미국 내 또는 한국 한미 또는 국제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후 남북관계 또는 북미관계 개선에서도 긍정적 신호가 될 것으로 평가합니다. 또한 일각에서 문제제기가 됐던 마치 종전선언이 조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도 상당 부분 개선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. 이것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조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과는 큰 한미동맹 약화에는 어떤 한미동맹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그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도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따라서 이번 이 대북 특사의 성과가 남북관계 개선 그 다음에 북미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특히 이를 위해서는 지난 이해찬 당대표 그 다음에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도 강조하신 바와 같이 4.27 판문점 합의에 국회 비준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. 4.27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를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절차이기 때문에 국회는 당연히 이것을 비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또한 한반도 비핵 그 4.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 협상력 또는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에 있어서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바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. 남북관계나 한반도 평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에 여야가 이견이 없고 또 이것이 국민에게 우리 국가와 민족의 큰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큰 사건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합니다. 4.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기준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. 이상입니다.